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뭐 이번에 한 가지 희망을 드리려고 깁슨을 들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뭐 경기가 안 좋을 땐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제맛이죠. 네. 요새 사장님이 뭐 가끔씩 이렇게 예전 모델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모델들을 리바이벌하면서 할인율을 재조정하는 그런 행사를 네, 복습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를 종종 준비를 하시는데요. 지금 2018 깁슨이 나오면서 상당히 가격대가 올라갔잖아요. 좀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100만 10% 이상, 원이네. 네,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SG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SG 200 시대를 맞이한 2018년의 가격 정책.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지기는 근데 했는데 근데 부담스럽죠, 가격이. 그래서 2017년도가 뭐 그렇게 대단히 성공적인 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딱히 그렇게 실패한 해도 아니긴 하거든요. 평타 쳤죠. 네, 워낙에 그몇년 전에 아주 지대로 말아먹은 해가 한번 있어가지고 돼가지고. 17년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 없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8년이 너무 올랐다 보니까 17년도 모델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모델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할인율을 리바이벌 세일 말이야. 할인율을 새롭게 적용해서 리바이벌 세일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2018년 거는 아직 이렇게 할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좀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2017 리바이벌 할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2018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196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196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뭐 이게 저희가 처음 리뷰를 했을 때는 한20% 할인해갖고 158만 원 정도 그 정도 이거를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이게 143만 원까지 거의 30% 10%를 정도 네, 내려가 있습니다. 28%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우. 네, 143만 원이면은 뭐 지금 USA 레스폴을 살수 있는 가장 가장 저렴한 저렴한 가격인 가격대 것 같아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깁슨 USA 2017 레스폴 스튜디오 T 모델 28% 할인 적용해서 148만 원입니다. 진짜 싸네. 네, 싸죠. 안 그래도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더더욱이나 좀 비교적 더 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2018에 비교하면은 50만 2018, 예, 네, 그렇죠. 50만 원 5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요. 5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어우. 지금 이거 예전에 저희가 뭐 오래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때 뭐 실측이나 이런 거다 다 재놨거든요. 되니까 그거 뭐 어차피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을 예.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그 리바이벌해서 또 네, 보셔도 예전 되고요. 거랑 보셔도 좋을 게 오늘 저희가 리뷰를 팬더 마샬 말고 예. 복수로 한번 들려드릴 예. 거예요. 트윈 리볼브랑 복수 A30 핸드 와이어링. 예. 이걸 네. 강조해서 핸드 와이어링. 예. 네. 해서 들어볼 겁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스펙은 메이플 탑이 올라가 예. 있네요. 네,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깁슨 빨갛게 메이플 해도 이쁘게 탑. 잘 올라가세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 울트라 모던 바디에 마호가니 슬림 울트라 테이블. 모던 바이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얘네 뭐 울트라 어쩌고 하면 다 걸러야죠. 네. 또뭐 그거 안 했었어요? 뭐 네, 뭐 웨이트 체중 릴리프 그러면. 이런 건 다행히 없습니다. 뭐 나이널 웨이트 릴리프 있단 거 없고요. 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에게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 그로버 키드니 멋있는데요. 키드니. 네, 이거 이쁘죠? 콩팥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가 43.053mm,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12인치 305mm, 그리고 프레스 22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24.75인치, 629mm 깁슨 특유의 스탠다드죠. 그리고 이게 2018이 클래식 57 세트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게 픽업이. 픽을 근데 바뀌어갖고 얘는 409R, 공안을 408T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 좀더 힘이 없어요. 클래식 이게 57이. 락킹한 거예요. 네, 409R, 408T가 그렇죠. 락킹하고. 조금 대놓고 락킹하죠, 이 세트가. 투볼륨 투톤의 튜너매틱 알루미늄, 네,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플리트 되죠? 이렇게. 네, 이게 뭐 점수를 막 그렇게 대단히 좋게 받지는 못했던 게 2017년도 깁슨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스튜디오 치곤 무겁다 이렇게 해서 7.0, 6.5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깁슨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과 억하심정이 한참 가득할 때라 또 점수가 더잘안 나온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근데 거기 앞뒤로 아마 좋은 거 찍었을 거예요. 네, 앞뒤로. 네, 추가 할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이기 때문에 점수 없이 지름평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할게 없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죠. 예, 이제 팬더 클린톤이고요.
사장님이 잘 미친 것 같아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트윈이고. 그때는 한로드 디럭스와 마샬을 들었었죠. 빼보면 유의미하게 잘 자라는. 네. 자 이제 대망의 복수 H30 핸드 와이어링. 네. 어허, 복수 소리 나네요. 복복하죠. 아 어, 근데 말이 안 되질 않아. 진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좋네요. 자, 팬더 게인, 팬더 게인인데 게인이 없으니까 크런치 박스. 오! 자, 복수 게인인데요. 어떨지 모르겠네. 자, 이게 팬덤 복수. 아~ 개인형은 뭐 충분하고요. 아... 약간 부드럽네요 사운드가. 네, 그래도 시원합니다. 네, 복수가 좀 부드럽죠. 네, 보들보들한 개인 톤 잘 들어봤고요. 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어, 이런 소리 사운드에 143만원. 네, 괜찮네요. 이거는 이거 진짜 좋네요. 네, 143만원이면 로드원보다 싸잖아요. 네, 그렇죠. 로드원보다 싼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요, 예전에 저희 얼마 전에 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해주셨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올인원 페달보드 프리미엄. 아~ 네, 최고였죠. 2099화였고요. 저희가 쓰는 것도 최고인데 이거보다 더 좋아요. 완전 최고죠. 네. 진짜 말 그대로 프리미엄입니다.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미국 농구 드림팀 일기를 보게 되었던 그 느낌이네요. 아하. 네, 더군다나 저 가격이면... 최근 버즈비TV 방송 중 가장 지루하지 않게 넉넉히 본 것 같아요. 오늘부터 며칠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거 가지고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평소에는 거지같이 했던 얘기예요. 평소에는 되게 지루하게 보셨나 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네, 한줄평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페달보드 드림팀. 그러네. 지갑을 엽시다. 카드를 꺼냅시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게 싼데 225만 원. 네, 엄청 싼. 네, 이렇게 생강마늘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격언이 있습니다. 유혹은 밤마다 문을 두드리지만 기회는 단 한 번 두드립니다. 아, 네. 대단한 명언입니다. 네. 이야, 그렇군요. 치킨 2만 원 시대와 걸맞은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의 그 SG 2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네. 역시 뭐 좀 봄 같은 세일이네. 네, 맛있는 동네 치킨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스튜디오 두 마리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두 마리 치킨. 네. 정말 놀라운 가성비의 레스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혹은 매일 두드리지만 네. 네. 기회는 한 번 두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스포 스튜디오 팀원들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기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좋다. 네, 저 고등학생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잘 보십시오, 고등학생과. 네. 되게 오랜만에 뭐 어떤 하나의 브랜드 쫙 밀지 않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섞어가지고 네. 재밌는 기어들을 준비해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 또 여러분들이 현혹될 만한 네. 새로운 기어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그리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